많은 단체들이 가수 이효리의 채식주의 언급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. 얼마 전까지 한우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이효리는 최근 채식으로 식단을 바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그녀의 발언에 한우 단체는 안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위축된 한우 시장이 더욱 움츠려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계약이 끝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지만 광고대 행사를 통해 이효리 측에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.